포드가 만든 픽업트럭 F-150이 오프로드 분야에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아실 텐데요. 이 포드가 내놓은 오프로드 중형 SUV 브론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드의 오프로드 중형 SUV 브론코. 네, 앞면부터 굉장히 각진 디자인으로 설계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레터링이 양각으로 크게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원형 방식의 헤드램프가 오프로드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멸등이 헤드램프 밑이나 주변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드 부분에 설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 형태의 램프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브론코만의 디자인을 추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염물질이 튀어오를 수 있는 곳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릴을 방어하기 위해서 범퍼가 상대적으로 골출되게 설계된 모습입니다. 이 브론코는 오프로드 차량인 만큼 굉장히 큰 흙바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랭글러나 팰리세이드 등에서 많이 쓰이는 18인치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타이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타이어의 사이드 윌이 굉장히 넓은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SUV 전용 타이어를 사용을 해서 뭐 충격 감소라든지 내구성 같은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우터뱅크스라는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 브론코의 트림 이름입니다. 총 8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우터뱅크스 1개종 트림만 들어왔습니다. 이 서스펜션 능력에 따라서 여러 트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아우터뱅크스 같은 경우는 버전 1에 해당하는 올로드와 오프로드 겸용의 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열고 접는 게 자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동으로 접었다가 펴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보는 시야 각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열고 접는 것 자체는 본인의 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포드 브론코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바로 이 도어 쪽 창문이 완전히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론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차체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탑승을 하실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올라갈 때 좀 더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배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방식이 투도어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단의 도어를 먼저 완전히 열고 그리고 위에 있는 도어를 같이 열어서 트렁크 전체를 완전 개폐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하단에 있는 도어를 반만 열거나 조금 연 상태에서 상단 도어를 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사이 공간에서 충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게 설계됐습니다. 이 정지등이 전멸등을 이 C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 스페어 타이어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의 내부와 높이 역시 넓게 설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인 만큼 견인고리들이 다수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다른 SUV들과 마찬가지로 2열 좌석을 접어서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SUV들 경우에는 이 전동 버튼이 트렁크 내부에 삽입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이 2열 좌석 상단에 있는 버튼을 젖혀서 적재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액세서리 등을 구매해서 홈에 있는 부분에 끼워 넣어서 자신만의 브론코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드 브론코 이 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나무 질감의 소재를 쓰는 이 프리미엄 SUV나 고급 차량들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신에 근미래적인 SF 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들을 활용을 해서 개성을 좀 많이 살려주려고 한 것이 돋보이고요. 이 대시보드와 이 콘솔과 달리 이 좌석 같은 경우는 가죽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줬다고 볼 수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로고가 이 변속기부터 이 스티어링 휠 안쪽까지 새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동축을 바꾸는 다이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이얼을 돌림으로써 이 노멀, 에코 등 이 다양한 주행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구동축을 사용하고 있는지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을 보면 4개의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측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비상등 깜빡이 버튼이고, 우측부터 차례대로 이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산길 주행 보조 기능, 이 디퍼런셜 락 기능입니다. 이 디퍼런셜 락 기능과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오프로드 상황에서 접지력이나 구동축의 각 힘을 균일하게 배분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 중앙에 있는 산길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산길같이 회전 반경이 좀 좁은 그런 주행 환경에서 훨씬 더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을 가장 끝까지 돌렸을 때 그 돌린 방향에 따라서 맨 뒤쪽에 있는 바퀴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음으로써 거의 직각에 가까운 회전 반경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회전 반경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육중한 브론코가 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 12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부터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전부 다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체가 워낙 높은 오프로드 차량이기도 하고, 또 본네트 자체가 이 사각형으로 디자인이 됐다 보니까 이 바로 앞에 있는 방해물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콘솔 쪽에 있는 이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전방 상황이 바로 카메라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주행에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인데요. 이 주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이드미러를 이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버튼 부분이 굉장히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 사이드미러 버튼 부분을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방을 한번 보고 이 사이드미러 조작되는 걸 보고 이 조작 버튼 부분을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롭게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 운전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작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컴팩트하면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론코는 이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속기를 바꾸는 방법은 이 M 위치까지 레버를 끝까지 내린 후에 이 레버 왼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도어가 탈부착식이기 때문에 이 중앙부 콘솔에다가 이 윈도우를 조작하는 버튼을 배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콘솔 쪽에 손잡이가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홈로 주행 중에서 탑승자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추가로 배치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론코 2열은 생각보다 설명할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먼저 콘솔 부분에 가장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1열에서 봤던 것처럼 양쪽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전자기기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콘센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30V 수준의 전원을 연결을 해서 주행 중에 이 출력이 낮은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론코가 랭글러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차량 치고는 그렇게 레그룸 부분들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제가 180cm 정도 되는데 이 주먹 정도의 공간이 이 천장까지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행 감각이나 성능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 차체 크기나 이 타이어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 U턴을 할 때 발생하는 선의 능력이라든지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서는 손색이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 프리미엄 SUV나 세단 같은 종류의 모델들과는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노면 질감이라든지 잔 진동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물로에서 흔들리는 차체를 받쳐주기 위해서 탄탄하면서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흘려보내는 유의 설계를 가져왔다면 일반 공도 주행에서는 그런 정도의 섬세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속 40km에서 50km 사이 구간에서 주행을 할 때 핸들에 올라오는
잔떨림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화면의 인치가 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위치 자체가 하단에 그리고 조금 깊숙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선을 조금씩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단 네 가지 버튼을 요 중간쯤으로 내리고 디스플레이 자체를 상단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훨씬 더 시인성에서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드에서 25년 만에 리뉴얼해서 출시한 오프로드 중형 SUV 브론코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험로 탈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SUV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점은 미국 본토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트림 중에 올로드, 오프로드 겸용에 가까운 이 아우터뱅크스트 트림 단일만 들어왔다는 점. 아무래도 포드가 여러 트림을 이제 국내에서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 랭글러 루비콘처럼 예,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이 함께 투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IT조선 이민우 기자였습니다.